노랗게 벼가 익어가는 가을 들려 뭔가를 잡기 위해서 열심히 분들 아니 뭐하세요? 자, 여기다 잡았다 잡았다 바로 이겁니다. 우무시 마을의 봄을 찾으러 출발. 경기도 이천의 한 시골 마을입니다. 봉철이 형 가자. 아 좋은 거 잡으러 가야지 분부실 해야지. 내가 오늘 제일 많이 잡을 거다. 에? 아이고 형만 잡아 우리가 더 잡아. 많이 잡아 오세요. 네, 많이 잡을게 우수님. 좋은 거 잡으러 논으로 나왔습니다. 네 손이 아무리 빨라도 나 채로 잡는데 내가 더 많이 잡을 테지. 아니요. 야, 내 손이 더 빨라. 그래. 샤, 샤, 샤. 해봐. 샤, 샤. 손놀림이 아주 예사롭지가 않죠. 춤추시는 거. 쓱 가면은 쓱 하면 짠, 봐 잡혔지. 잡혀요? 메뚜기. 메뚜기 잡기 쉽지 뭐. 이게 보양식인가요? 그럼 양면기 깨져. 에헤이. 드디어 본격적으로 시작된 메뚜기 잡이. 우무실 마을은요 친환경으로 벼농사를 지어서 메뚜기가 엄청 많은데요. 별다른 도구 없이 맨손으로도 쑥쑥 잘 잡히는 메뚜기입니다. 야, 지금 100마리도 더 잡았다고. 이야, 잘도 뛰네요. 5세도 있다, 5세도. 이 5세도 있어. 뭐 저렇게 많아요? 아, 이거 왕관이다, 왕관이. 5세 붙은 것도 잡아놓고. 조금 있으면 서려고 그러면 이게 없어지거든요. 요즘에 잡아가지고 볶아서도 먹고 또 친목도 다지고 이게 하나의 뭐 어떤 놀이고 즐거움입니다. 어린 시절로 돌아간 것 같죠. 여기 두 마리 같이 있어요. 두 마리 딱 여기 저. 두 마리? 아이고 메뚜기 두 마리가 한창 사랑 중입니다. 너네 이제 그만 가라. 사랑 그만하고 가. 안 잡으시려고요 그래서? 사랑할 때는 건드리는 게 아니야. 여기 숲놈 보이시나요? 왼쪽에 작은 게 수컷이고 아. 오른쪽 큰 게 암컷입니다. 메뚜기가 어떻게 번식이 되는지 이게 가을 되면은 새끼를 배워갖고 땅속으로 파고 들어가. 그래갖고 이게 시생을 하는 거지 결국 땅에. 그래 말이 까다고. 이제 여름 못 심고 나서 이제 탄생을 또 하는 거 땅속에서. 지역의 아이들도 메뚜기 잡으러 나들이 나왔습니다. 이날 메뚜기 잡기 체험을 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마을을 찾았는데요. 아, 메뚜기 잡이도 체험이 되는 건가요? 그럼요. 그걸 해서 돈 좀 벌었습니다. 얼마 보셨나요? 아, 그건 비밀입니다. 매년 메뚜기 잡기 축제를 열고 있는 우무실 마을인데요. 올해로 벌써 7년째를 맞이했습니다. 메뚜기를 먹어보고 싶다 그래서. 그래서 한 마리 시식 한 마리 먹여보려고. 내가 체험이 한창 재밌는데요. 저 멀리서 웬 아이가 울고 있습니다. 무슨 일이죠? 어머니 여기가 왜 울고 있나요? 어, 엄마 잊어버렸나 봐요. 응? 엄마 어디 가셨나 봐요. 아, 이 손이 엄마가 아닌 거예요? 네. 너무 열심히 메뚜기를 잡고 계신 것 같아요. 혼자 두고. 네, 결국 아이 엄마는 이장님께서 찾아주셨고요. 이렇게 사람들이 메뚜기 잡이에 열광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? 누군지 아시겠죠? 자, 우리 재원이 아버님 어디 계세요? 아, 순위를 매기는 거예요? 네, 메뚜기 잡기 1등에게는 상품으로 맛 좋은 2,000쌀을 드립니다. 자, 이제 잡았으니까 메뚜기를 먹어야겠죠? 오늘의 특별 보양식 메뚜기 튀김이에요! 고단백질로 영양이 아주 풍부합니다. 맛은 어떨까요? 맛있죠? 역시 옛날 만난다. 어르신들에게 메뚜기는 어릴 적 먹던 맛 그대로랍니다. 이상하지? 원래 같지? 아이고! 오, 잘 먹네요. 어린아이도 무서워하지 않고 잘 먹는군요. 맛있나 봐요. 네, 이제 아빠도 드셔보셔야죠. 못 먹을 것 같은데? 수야 이거 먹어, 이거. 아빠는 못 먹어. 메뚜기 먹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. 저는 징그러워서 못 먹겠어요. 애기 되는데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고소한 메뚜기 튀김. 아이들은 정말 좋아하네요. 많은 이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추억의 메뚜기 잡이. 우무실 마을의 또 다른 자랑거리입니다. 자, 내년에도 우리 마을에 메뚜기 잡으러 많이 오세요.